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 유료 기능인 엘리먼츠에서 헤더 타입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디자인 엘리먼츠 메뉴에서 헤더를 선택을 한 뒤에 생성을 해줍니다. 헤더 타입에서는 사이트 헤더와 페이지 히어로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헤더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 제목이 있는 영역과 내비게이션 영역을 합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글 목록이 있는 아래쪽 부분을 컨텐츠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트 헤더 설정 옵션에는 헤더 영역과 컨텐츠 영역을 합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옵션과 내비게이션의 위치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설정하는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설정은 테마 사용자 설정과 거의 동일한데요. 설정에 따라 어떻게 디자인이 변경되는지는 마지막 부분에 한꺼번에 몰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이트 헤더 설정과 페이지 히어로 설정이 있었죠? 페이지 히어로는 내비게이션과 컨텐츠 사이에 들어가는 강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히어로 설정 옵션을 보면 좌우 너비와 내부 콘텐츠의 영역을 설정하는 컨테이너 옵션이 있고요. 내부 콘텐츠의 상하 위치와 여백, 배경 색상, 텍스트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하나하나 설정을 하면 화면과 같은 페이지 히어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헤더 부분은 두 가지 설정 옵션만 지정하면 되지만 페이지 히어로는 안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내용은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특징이 있다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워드프레스 정보를 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내가 글의 제목이나 작성일자, 작성자를 하나하나 적지 않아도 워드프레스 내부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테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H1 태그로 포스트 제목, H3 태그로 작성 일자와 작성자를 페이지 히어로에 보여주도록 해두었습니다. 이 코드의 결과가 화면에서 보시는 캡처샷입니다. 제목, 작성일, 작성자가 순서대로 태그 크기에 맞게 페이지 히어로 내부에 입력이 되어 있죠. 만일 이 페이지 히어로 설정을 다른 글에도 적용을 한다면 그 글의 제목과 작성일 등에 맞춰 정보가 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엘리먼트 타입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정한 사이트 헤더나 페이지 히어로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지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이 규칙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설정값과 규칙에 따라 어떻게 한 사이트 내에서 디자인이 다르게 보이는지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헤더 타입의 엘리먼트를 두 개를 설정을 해뒀습니다. 하나는 사이트 헤더만 설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 히어로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적용된 컨텐츠를 보면 그 디스플레이 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이트 헤더 설정은 자유 게시판에다가 설정을 해놨고요. 페이지 히어로는 이 하나의 글, 워드프레스 유료 테마를 사용하는 이유라는 이 글에 적용을 해두었습니다. 다른 글에는 적용이 안 돼요. 물론 다른 페이지에도 지정한 사이트 헤더 엘리먼트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제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건 블로그의 홈페이지고요. 자유 게시판을 가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 메뉴가 사이트 제목 위로 올라가 있죠. 질문 게시판을 다시 가보면 내비게이션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또 홈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그대로 내비게이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에서만 내비게이션 위치가 상단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사이트 헤더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글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이 글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작성 일자와 작성자가 바로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글이 나와요. 콘텐츠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아니라 한 개 글이 더 있었죠. 자, 요 유료 테마 사용해야 하는 이유, 페이지 히어로가 적용된 글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자, 아까 적용을 해놨던 페이지 히어로가 나타나죠. 보시면 사이트 제목, 작성일, 작성자가 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 영역에는 해당되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원래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정보를 위쪽으로 페이지 히어로로 올려서 지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테마를 설정할 때 이렇게 모든 글에 페이지 히어로가 적용이 되도록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면 좀 더 예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봤었던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것보다는 확실히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헤더 타입 엘리먼트에 대한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